아니 너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다냐?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지금 네가 내가 고사신이라고 지금 고사신이잖아. 비우지 말라고. 자빠치 와. 절벽이 있지. 형님 가자. 말해. 형 말해.
정수가 진짜 사진 찍지 말고 미디를 보라 그러니 자꾸 치는 어? 이거 공연한 지 오래됐잖아. 공연한 지 아직까지 어? 아, 춤추는 거 보다고 지금 아까부터 여기서 보다 계속 너네들이 너네들 밤에 다섯 명 너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10젖이라 그런 거 10젖 어? 저 얘네들을 6젖이라 그러고 왜 6젖인지 아죠? 몰라? 젖이 6개니까 6젖이라 그런 거야 이 바보들아. 여기는 다섯 명이니까 10젖 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얘네 다섯 명 갖고 너네 세 명이 왔잖아. 그래서 6젖이라 그러는 거 알았어?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애는 어저께 한번 했네. 다리를 꼬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보니까 나한테 그리고 너네들은 봐봐 얘는 파란색이 너네 끔찍찍하게 남자들 꼬시려면 색깔이 있는 걸 입어라. 우중충하게 그냥 누가 달라고 그러냐? 어?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 왜냐면 색깔을 따라 옷에 우리 마음의 기분이 틀려진대. 맞아 안 맞아? 맞지? 어 근데 옷에서 나이가 있어. 그 나이를 내가 가르쳐줄게. 기다려봐. 자 우리는 이제 옷을 딱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10대는 옷으로 따진다면 뭐라 그러냐면 샘플이라 그래. 따라해봐.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내가 40대잖아. 명품. 어, 이거 앙드레긴 선생님의 마지막 유품. 명품. 50대 손 들어봐. 없어? 초특가 박앤세일. 60대 손들어. 엄마 60대 잠보자. 에이구 코롱이 유행 지나간 거야. 이열 상품 아비야. 70대 손들어 봐라. 에? 에? 아 페품 아니다. 창고 대방출. 어. 이제 80대 손들어 봐라. 빨리 들으라. 아버지요. 아유 아버지 오빠라 우직지하게 폐업 정리. 어, 폐업 정리. 어서 그래서 봐봐 내가 말해줄게. 봐봐 10시간 니 일어나봐라. 엄마 얘가요 원래 이 언니가요 너 나이가 오, 폐업 정리인데 옷선발 명품 입었다 이가 40대가 지금 보이려고 명품 입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항상 옷은 밝게 입으라고. 알았나? 예. 다른 데 가면 있는 말 해주면 박수 치고 그러는데 이 집 구석들은 뭐 집안에 우환들이 있는가 전부 다 똥 씹어 날린 얼굴을 보는 말이나. 맞나 맞나? 그래도 비가 오니까 최선을 다할게. 알았지? 봐봐라 언니 너희들은 저 있어 보이잖아. 저 봐라 저 창문 밖에서 보는 애들 얼마나 불쌍해 보이노. 일로 넘어와서 구경해라. 그 구석에서 인사갖고 뭐하노 지랄하고. 너희들 이거 비 맞지 말라고. 우리가 이거 지금 돈 들여갖고 이거 50만원 주고 두 개 샀다 지랄하고. 지금 이것도 돈도 빼야 되네 지금. 지 구석에 좀 일로 들어와라.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면 얼마나 좋나. 빨리 들어온다 일로. 아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해야지 들어온다고. 이거는 비닐도 이렇게 그랬잖아. 이것도 공주가 있잖아요. 이것도 조그만한 싼 거 사오면 되는데 개같은 게 이게 얼마짜리냐. 25만 8천원짜리 사오소 이 비닐을. 비닐을 지랄 뭐 조그만한 비닐을 사오라. 니가 하우스 비닐을 사왔소. 어디가 갈 시간이야. 빨리 가 제발 갈라면 진작까지 집에 꼭 내 나올 때 가고 지랄이. 어? 아 언니 아유 언니야 고마워. 아유 언니 지속 그렇지 사회생활 잘했다 야 언니야 고마워. 어 언니 나는 죽거나 언니 땡큐. 잘했다. 아유 잘했어. 왜 주고 가는 거 그거 선물도 줘. 기부의 테이크 주고 받고 맞나 난 공짜로 안 먹는다. 너희들은 이제 꼼짝 말아라. 비 오는데 어디 가노? 구경할 데 없다. 지금은 어 여기 저기 무대 가면은 뭐 가수들 안 오잖아. 어저께 장윤정이 왔잖아. 우리 여기 왔다 갔잖아. 장윤정이 나랑 친구잖아. 맞아요. 범띠 나 범띠. 장윤정이 나랑 똑같아. 74년생. 맞다니까 이 바보들아. 와 걔네들 진짜 장윤정이랑 나랑 친구라니까 지들 못 믿네. 윤정이가 어저께 여기 왔다 갔어. 근데 가시나가 여기서 한탐 뛰라니까 지랄하고 내보고 뭐라냐. 야 그러면 100만원 주라 이러는 거야. 얘네 취미 카드 쪼지 90배라고 5분마다 했지라라고 그냥 가 이래가 그냥 보냈잖아. 아니 뭐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들. 아니 아직 어? 뻥치는 게 지랄 뭐라 하는지 알아? 아직
애기 나갖고 아직 붓기가 덜 빠졌대. 지랄. 지랄. 애가 지금 네 살인데 붓기가 덜 빠지고 지랄이오. 맞아 안 맞아? 어 벌써 애가 다섯 살 됐잖아. 경환이. 맞아 안 맞아? 어 경환이야 이름이. 장윤정의 아들 이름이 경환이야. 이 바보야. 뻥치기는 지랄하고. 어? 맞나 맞나? 맞지? 신랑 이름이 경환이야. 이거 바보야. 아이고 바보들아. 빡치기는 진짜야. 거지가 말든가 한결에 한결에 흘러. 꼭 그거 갖고 따지고 지랄이오. 아우 추워. 걔네 옷이 벗어.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네. 알았어. 한 곡 더 할게. 그런데 아 나 추워 죽겠다. 내 음악이 왜 갑자기 왜 웃고 지랄이냐. 추워 죽겠다는 게 지금. 그런데 언니 너희들은 갈 데 없지? 그럼 이제 장구도 내와라. 이제 장구. 장구 치자 이제. 내가 이제 장구가 요것이 장구다 하는 건 내가 보여줄게. 이제 시켜. 오늘은 그거 안 한다 했잖아. 시켜. 오늘 비 왔는데 지랄하고 지랄. 꼭 네가 오고 지랄이야. 나 군대 갔다 와야 돼. 논산훈련소에 훈련 교육 받으러 가야 돼. 왜냐면 군대는 면제는 받았지만 교육은 그 4박 5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 군 면제 받았어. 나 갔다 올게. 아메리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반지 걷어놨잖아. 우리의 나라의 국기를 젖으면 되나. 전체 국기에 대해 경례. 이렇게 가슴에 올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온 시민들에게 엿을 먹일 것을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전체 애국가 지청이 있겠습니다. 4분의 4박자 맞잖아. 하나 둘 중간 생략.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옆에 있으면 니는 부르는데 옆에 안 부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자 맞아. 지금부터 호국 영령들 우리 각설이 최후의 품바님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묵념 묵념해버려. 받아 받아. 지금부터 국군 의장대 행렬이 있겠습니다. 아브레이크! 그렇지 박수 대리. 지금부터 북한 공산당 행렬이 있겠습니다. 아블레 최대 끝났어. 지금부터 북한 요군 행렬이 있겠습니다.
치다니. 지금부터 우리 남지 어린이 유치원 군악대 행렬이 있겠습니다. 아브라이캣 행렬이 아브라이캣 우지마! 난 얼마 정도 있어! 들어! 안녕하세요! 어? 빨리요! 지금부터! 슈퍼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동계 주의 마라톤대회 지금 내 남기 어린이 여러분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자 지금부터 우리 한국대 1번 컬링 선수 대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빙판이 너무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노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시시 영치가 일로 와, 잠깐만 나와줘. 왜? 아 쓰는 거 아니다, 쓰는 거 아니다. 아 쓰는 거 아니, 이거 전등에 밑에 되는데, 네가 팔 힘이 좋아. 안 되나? 안 해, 지금 나가는 시간. 아, 나가는 거지. 아니, 안 해시켰나, 나 지금 하는 거지. 야,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지금부터 컬링 대회를 펼칩니다. 빨리 와! 외쳐주세요. 영미, 영미, 더 빠르게, 영미, 영미, 자, 쉬. 너 비싸게 갔잖아. 어? 야, 그럼 자리 바꿔. 너 일로 와. 너, 야, 너 다시 해. 아, 지랄하고 비싸게 나고 지랄이고. 다시 해야 돼. 아, 어찌네. 이제, 그럼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잖아, 바보들아. 자, 영미, 가자. 영배! 영배! 자, 잠깐만. 야, 너 왜 그래? 물, 야, 그걸 바보야. 이리 와봐. 그걸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걸 왜 쓰고 지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맞잖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영배! 야, 너 이리로 나와. 시가. 어? 빨리 와. 이리 와. 어? 당신을 성취의 몸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와. 거기 앉아. 여러분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사람한테 당한 사람 아까 전에 누가 엉덩이를 스쳐 갔던 사람이 있으시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손들아. 어? 당했다고? 누가 맞혔어? 시. 제가 맞혔어? 오빠 뒤에 있는 오빠가 만졌잖아. 지랄아. 얘도 얼굴 가려. 음식 가려. 봐라. 지금부터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남지 어? 야 나 오늘 또 돈 주었다. 야 씨 오늘 어저께 돈 주고 오늘도 돈 주었다. 남지 경찰서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장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지갑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쓰리꾼이 3명이 있답니다.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에는 괜찮아. 저 뒤에 서있는 애들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쓰리꾼 오빠들한테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갑은 다 가져가 돼 13,000원만 놔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엿 먹고 물건 하나 사야 되니까 알았지 오빠들? 가져갈 때 조심해서 가져가세요. 지갑들 있나? 있나 없나?
지금부터 우리 히든싱어의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자가 누구야? 어? 김현무 씨? 맞아 안 맞아? 히든싱어 이름 뭐야? 김현무 맞아 안 맞아? 아, 전현무! 어? 전현무! 아, 전현무! 그래. 전현무인지 알아 몰라? 얘네들 다 텔레비 없어 집구석에. 그 애가 지금 저 뒤에 나온다고. 아, 지금부터 전현무 씨가 나옵니다. 박수! 현무야! 하이라이트 해봐! 하이라이트! 광고 큐! 맞아. 자, 그러면 노래 한 번 다 합시다. 아우, 추워 죽겠다. 얘가 잠깐 옷 한 번만 입고 올게. 이거 벗어야 되는데, 이걸 입어야 되겠다. 추워 죽겠다. 아유, 이제 허리를 좀 조고, 노래를 한 번 하고,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예? 어, 왜? 나 경상도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한 게 뭐 잘못됐나? 있어요. 에? 그 집안요? 그거는 낮에 부르면 재미가 없는데 밤에 불러야 되는데. 그 집안 한번 할까요? 네. 다 같이 그러면 그 집안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몰라.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데모하듯이 이거. 야야, 야야 하는 거 알지? 데모 준비하면, 야! 자, 데모 준비! 야! 자, 여기는 딸기 팀, 여기는 오렌지 팀이야. 자, 여기 오렌지 팀 먼저 한번 해보자. 데모 준비하면, 야, 한번 해. 자, 데모 준비! 야! 이래가 경제가 살아나나?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 살값도 올려주겠나? 맞나, 맞나? 자, 데모 준비! 야! 50점. 여기 얘네들 잘 봐라. 얘네들 얼마 잘하는가? 데모 준비! 야! 맞나? 맞나? 다시 한번 해봐. 더 잘해, 돼. 크게. 대본 준비! 야! 저기 나가. 여기서 한번 더! 준비! 야! 잘하겠습니다. 우리 독도 너네들끼리 말은 봐. 대본 준비! 야! 그렇지, 잘한다. 야, 독도 잘한다, 독도. 저기는 뭐냐면은, 어디? 무인도! 무인도? 내 섬이 없어. 저게 물속이야, 물속. 자, 그러면은 그 집 앞 한번 가자. 준비됐나? 네! 준비! 야. 준비하면은, 야! 데모 준비잖아! 이거 가만히 있어. 내가 데모 준비하면, 야! 하면서 같이 해. 자, 준비! 네, 가자! 야! 아니, 지나가고, 아니! 내가 좀 이따 준비할 때, 노래 중간에 준비하라면은, 이렇게 하라고! 아, 진짜 다름이 안 되네. 자, 어? 어. 대화 준비! 가자! 어? 아, 아버지 놀랐어요. 아, 예, 미안해요. 아버지 지금 오셨어요? 아, 지금 오셨구나. 야, 야, 그러면 잠깐만. 아니, 아버지가 놀랬대. 그, 놀란 데는잖아. 우리 우방청심원 하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있잖아. 어디 앉을런겨? 일로 있어. 아, 여기로 앉았어. 뭐 있어, 삐는. 저기는 연식이 있어갖고, 여기 싱싱해. 샌베드 있는데 앉아있어. 오빠 놀랬는겨? 오빠 이거 넘어가는겨? 해보이소? 니까 내가 됐거든. 아, 그래도 넘어가네. 아, 자, 오빠가 놀랬단다, 야. 그러면은, 우리 오빠한테 우왕청심원 하나를 주고 하자. 그러면은, 니거들 있잖아. 우리 우왕청심원 하나 먹고 할래? 내가 오늘은 우왕청심원 하나씩 줄게. 먹을래, 안 먹을래? 뭐랄까? 먹을래? 네. 엿 먹자고, 엿이 우왕청심원이다. 엿 먹는데. 빨리 팔아. 엿 먹는데. 공주야, 누가 네 얼굴 보고 엿 먹겠냐? 그리고 너 춥냐? 그 신아야, 나는 지금 이리 옷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겨울 팍거리고 지랄이오. 얘는, 야, 얘야, 누가, 너, 그래. 너 오늘 이거랑 대결해서, 아니야, 지랄이오. 됐어. 자, 누가 많이 파는 거야? 오늘 일당 몰아줄기다.
준비 시작. 빨리 연봉 가자. 하나 3천원, 2개 5천원, 만원에 5개. 빨리 우리 대세 지금 공중권은 유통기간 지난 거예요. 먹지 마세요. 예. 아 아니야 빨리 팔아. 어, 몇 개 드리려고 봐요? 두 개 잠깐 드릴게요. 몇 개? 두 개 잠깐 좀 따드릴게요. 자자 떠 빨리 아 빨리 언니야 잠깐만 비켜봐라 지금 연시 중간에 있으라고. 빨리 자 5천원 받아라 그래 자 5천원 받아라 5천원 줄게. 걱정하지 마라. 안 돼요. 엄마야 요거 좀 접어라. 이거 꼬아주지. 일단 눌러라. 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자 뒤에 얘는 안 보시면 빨리 선배 이상 4천원? 아 5천원인데 엄마야 미안하다. 용수가 빨리 타라. 하나 3천원 2개 5천원 내가 하나 줄게 뭐라? 안 물라 줘야지. 주라. 네가 3천원 주라 오빠 네가. 하나 던지라. 어디 보고 던지라 그러노? 너 던지라. 아 오빠의 거래 챙겨. 근데 오빠 네가 지라라고 왜 저 앞에 있는 언니들을 관리하려고 지라나. 저 언니하고 저기 근데 오늘 사왔나? 왜 저 언니하고 저기 있는데 언니야 3천원 받는다. 야 공주야. 왜? 야 공주야 무인도 가라 무인도 두 개. 어 5천원. 어. 5천원 줄게. 야 무인도에 잘 팔린다. 야 5천원 줘라. 5천원 꼭 5천원 토요일이라 5천원 받으라고 지라라고. 5천원 안 받네. 부끄러운가? 5천원 아 거기에요? 아이 5천원 웃지 마라 6천 던져 갖고 다니라. 6천 오빠야 사줘야 되겠나? 요새 돌아가자니 어딨나? 여기 그대품 다 있냐? 카드 있나? 카드 무인자 하는 거 36개월 된다. 그냥 주라. 자, 그 집 앞 준비됐나? 됐나? 됐어. 2천원. 영어자 안 해. 그 집 앞 한 풀로 가다가. 그래. 아니, 원래 경상도에 오면은 뭐 감을 크게 지르라 하더라고. 내가 지르고 싶어서 그런 거. 원래 여기 감독이라 하는데 경상도는 막 웃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자들이 탁 한다 하더라고. 안 그러면 깔군다 하더라고. 말라. 이렇게 말하고. 하라 그러더라고. 말라. 말라 못한다. 알았지? 오빠라 하지 마라! 내가 왜 니가 언니 니한테 오빠이라 그러네. 내가 그럼 중국에서 하냐. 내 올해 계란 한 판이다. 어? 저 지랄이다. 저게 우리 단장인데요. 단장인데 저게 나한테 지금 기속말로 뭐라지 않아? 아 조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욕한 거 그거 유튜브가 지난 거란다. 3년 전 지난 거란다. 식중독 그 배 아프면은 미리 전화하란다. 그러면 병원비 준다고. 그래갖고 병원비를 줄라 하는데 이것들 그거 잘못 팔았다. 그거 빨리 다시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하란다. 이거 야야 농산물 바보야. 누룽지를 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욕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바보들아. 여기서 똥 먹으면 그만이야. 맞아 함께 식사야 이게. 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전통 재래시장
지금 우리 전통 재래시장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 맞아요. 요새는 대형 마트로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없어지는데, 자, 저는 우리 농산물 또 홍보 대사입니다. 홍보 대사고 전통 재래시장 많이 살리라고 제가 홍보 각설인데, 자, 요게 뭐 개똥냥이 치코스카서 알았지, 지르라고. 나만 쳐다보네. 저거 다 깨물어버린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작년, 자, 올해는요, 우리 어머님들, 자, 올해는, 작년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나서, 논에 우리 쌀이, 곡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왔어요. 맞죠? 그래서 곡식이 잘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우리 어머니들 끼니 굶지 마시라고, 웰빙 식품 해갖고, 누룽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다, 밖에서 파는 거는요, 거의 다 중국 쌀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 밀양 쌀입니다. 밀양. 밀양에서 만든 쌀이고요. 자, 지금 시중에는 얼마 하냐면은, 요게 360g, 4인분 기준입니다. 4인분 기준 끓여 드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마늘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에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요거 지금 우리, 공주가 샘플입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누룽지가 굵지도 않고 구수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에 5,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는 마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바퀴 돌게요. 한 바퀴 돌고 바로 또 고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필요하신 분. 자, 금방 볼게요. 네. 자,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남홍주 본방님 이쪽에서 아 추워 죽겠다 야 콧물이 나온다 어봉아 그만 들어와 이제 들어와 들어와 이제 그만 봐 너무 많이 파니까 찌개가 너 거지로 보이잖아 들어와 이제 들어와 이제 공주야 이제 너도 들어와 빨리 옆에 빨리 채워 이제 공주야 빨리 들어와 집에야 너 이제 빨리 공연 준비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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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와 그 집 앞에 해야지 지나 아까 전에 똥 빼렸다가 또 갔다 오는 거 치려는 거 이게 오늘 사람 근데 오늘은 그날 아니잖아 똥 빼렸지 치려는 밥 먹는데 지 똥 얘기하고 치려고 자 준비됐냐 그 집 앞으로 가자 자 레디 아까 뭐라 그랬노 내가 해보 준비하면은 으쌰 으쌰 이거 하랬지 자 누룽지 조금만 먹 이제 천천히 그만 먹어 노래 끝나고 먹어 자 대문 준비! 아자! 해야지 대문 준비! 아자! 아까 그만큼 갖다 주는데 진짜 우리 눈이 너무 막 누룽지 좀 그만 먹어 나 좀 쳐다봐 나 좀 여기만 대문 준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음악! 가자! 가자 빨리 둘 다 나와라 그래
우리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우리는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쟤네들 이쁘다. 야 음악 갖다 줘봐. 얘네들 내 스타일이네. 유리 찬이 얘네들이야. 너네들 넘어오면 안 되겠니? 어머 내 스타일이다 야. 하나 둘 셋. 이 꽃뱀들 여기 들어와서 구경해라. 여기 봐라. 깔아놨잖아.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렇지라. 한 번만 빌게. 좀 제발 좀 들어와. 안 되겠니? 밑으로 들어오려고 저는 돌아오면 되지 지내라고 뭐 그 개그맨으로 왜 들어오려고 했는지 그래 들어와라 그래 들어와라 하나 둘셋 니가한테 들어오게 되면 구멍이 작은 내 엉덩이 부피가 있는데 쟤는 여기로 돌아오면 되지 지내라고 왜 음악이 나오는지 아나 엄마 너희들이 앵콜하니까 쪽팔리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다 다같이 앵콜 세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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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앵콜이에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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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시작 앵콜 좋다 이번에 앵콜 해줄게 앵콜 하는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언니야 오빠야가 여기 해주고 난 내려오면 여보 자기야 앵콜 한 번 더 하면 바로 되나 안 되나 안 돼 바로 되나 안 되나 안 돼 안 되지 안 될 때도 있고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오빠야 총알이 나가면 총알 물찰 시간을 줘야 될 거 아이가 봐봐라 이게 총알이 딱 나갔다 그러면 물이 지금 안 찼는데 지금 언제 또 하나 없지라 이거 맞나 맞지?
내가 지금 바로 하면은 나 여기서 죽으면 언니 너희들은 손해야 이 바보들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희들도 죄명이 있어. 방조죄. 그리고 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아니면 조금 한, 아 일본 가면 쉬었다 할까? 쉬었다 살리자. 쉬었다 살릴까? 만나 만나. 좋다. 그러면은 까지가 뭐 파, 뭐 뭘부터 팔아먹는다고? 나 안 팔어 안 팔어. 걱정하지 마. 너, 오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레파토리 다 알면 어떻게 하냐. 지금 얘네들은 몰라. 하나 팔아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